여기 보면 궁금하다. 여기 보면 너무 궁금해. 아니 그냥 이거 뭐야? 안 돼요? 오 대박! 대박! 비 형도 있고 비 있고 싸이 와 대박! 요 조용필 선배님도 있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와 근데 대박이다. 여기 폴더에 보면 가수분 성함이 있는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그분이 불렀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는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거지. 이거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부르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해가지고. 아 여기 뭐 그러면 받을 사람 그러니까 하나씩 받아야겠다. 잠깐만. 제프 버넷도 있어요? 제프 버넷. 제프 버넷 같은 경우는 Call you my everything, call you my baby, you're the only one who runs my world. 제프 버넷 같은 경우는 이 노래 혹시 아나? 이거 아는 사람, 음악 들은 사람 알 텐데. 알아요. 이거 상훈이 만든 노래예요? 이거 내가 만든 노래. 와, 진짜? 와, 진짜? 아, 거짓말. 아, 진짜요? 진짜, 진짜. 거짓말이야. 아, 거짓말. 이거 알죠? 거짓말. 거짓말. 자, 이거는 가평에 있는 펜션에서 만든 노래. 아니, 잠깐만. 근데 진짜 리얼로? 이게 왜 우리가 만든지 몰랐지, 사부님이? 이 정도면. 아, 왜냐면 신승훈의 이미지가 가수 이미지가 너무 세. 그리고 신승훈 노래는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를 사랑해 이런 건데, 그러니까 누가 부를 거 알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생각해가지고. 뭐 하나 스포.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은 제프 버넷이 너무 좋아해서 형님 제발 저한테도 한 곡 좀 달라고 해서 저한테 형님이라고 하거든 제프 버넷이. 그러니까 브로드가 아니야. 헤이 브로가 아니라 형님 알았어 해가지고. 대박이다. 얼마 전에 이제 쓴 노래가. 버넷이. 이거 아 너무 좋다. 우와 좋아. 너무 좋다. 우와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미발표 곡이에요? 이거 이거는 지금 누가 부르나요? 잠깐만 이거 잠깐만 아직 계약 안 했잖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 아직 계약 안 했잖아. 자 나 저 내가 손 잘못 들었어. 동민아 넌 아니야 진짜. 왜 전 아닙니까? 사모님 이거 제가 왜 전 아닙니까? 사모님 제가 안 했잖아. 스타로 만들어 드릴게요. 저 주세요. 제가 아니야. 내가 광고 앞으로 많이 찍고 내가 저 밀어받아서 사모님 예? 양세 번에 소리 할게요. 양세 번에